타이타닉 호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특히 빙산에 부딪혀서 가라앉았다는 배라는 것도요. 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은 아셨나요? 이 사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은 수십 년간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이 거대한 여객선의 침몰의 비밀이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여객선이었고 침몰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결국 북태서양 빙산에 부딪혀 선체가 떠있기 힘들 만큼 파손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이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이죠.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자초지정을 잘 모르는 승객들이었습니다. 승객들은 목격한 것만 알고 있을 테니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죠. 엄청난 충돌 이후 이어진 혼란이 생존자들이 기억하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승무원들은 그 일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었죠. 사건 조사가 끝난 후에는 모든 일이 그저 끔찍한 사고였던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수십 년 후에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망원경을 보관했던 캐비넷은 잠겨 있었고 열쇠는 항구에 놓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망을 보던 사람이 제때의 빙산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한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었죠. 이 모든 것은 루이스 패튼 양의 진술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타이타닉호에서 생존한 승무원 중 한 명인 2등 항해사 찰스 라이톨러의 손녀딸이죠. 2010년에 그녀는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가 조타수의 실수 때문이라고 용감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패튼 양의 할아버지가 진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했죠. 나중에 Good as Gold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은 타이타닉호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다루었습니다. 사실 패튼 양이 이 사실을 털어놓게 된 계기는 이 진실이 오늘날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타이타닉호 생존자들은 세상을 떠났고 이 여객선을 소유했던 화이트 스타라인은 1934년에 문을 닫았고 다른 영국 선박회사인 쿠나드와 합병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난파 직후 앞서 말한 정보들은 화이트 스타라인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삶을 망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이 거의 100년 동안 숨겨왔던 어두운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돌이 있던 날 밤에 1등 항해사인 윌리엄 머독이 근무 중이었죠. 그는 우연찮게 망보는 사람보다 더 먼저 빙산을 발견합니다. 빙산은 약 1.8km 떨어져 있었지만 배는 순항 중이었기 때문에 항로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불과 1, 2분 이내에 충돌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곧바로 우현으로 급히 돌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말은 바로 오른쪽으로 급히 꺾어라는 선박 용어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조타수인 로버트 히친스는 선박을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빙산 쪽으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망로에 있던 사람들도 빙산을 알아보고 경보를 울렸죠. 배는 여전히 왼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고 충돌은 불가피해졌습니다. 1분 동안의 이 운항이 결국 선박을 침몰시켰고 마침내 조타수가 그의 실수를 바로잡았을 때 타이타닉호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겨우 1분밖에 남지 않았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간으론 충분하지 않았고 배는 빙산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으면서 오른편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게 결국 침몰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타이타닉호가 멈춰서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더라면 도움을 받을 때까지 충분히 떠있을 수 있었을 것이고 모든 승객들과 승무원도 구출할 수 있었을 거예요. RMS 카르파티아호는 불과 4시간 거리에 있었고 그 선박은 조난 신호를 거의 즉시 받았죠. 하지만 패튼 양에 의하면 화이트 스타라인의 사장인 브루스 이스메이는 승무원에게 전속력으로 항해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엄청난 자산을 잃을까 두려웠고 선박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그런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타이타닉호가 계속 전진하면서 물이 계속해서 유입되었고 선체에 가해지는 압력이 너무 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은 모두 아시는 이야기고요.
2등 항해사 찰스 라이톨러는 조타 실수에 대해 깨닫게 되었고 이후 명령이 윌리엄 머독의 선실에서 4명의 고위급 항해사들이 모인 가운데 전달되었습니다. 찰스는 계속 항해하라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그는 승선한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돕기로 결정하고 배가 가라앉기 직전까지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비극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고위급 항해사는 찰스 한 명뿐이었죠. 나중에 육지에 올라온 후 이스메이는 라이톨러와 다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조사와 탐문은 불가피했고 이스메이는 전직 2등 항해사에게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요구했죠. 바로 조사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서 양심의 가책을 덜거나 자신의 조타 실수와 계속 항해하라는 이스메이의 결정을 감추고 거짓말을 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진실을 말한다면 화이트 스타라인의 보험은 무효가 되고 회사는 파산하여 모든 직원들이 실직하게 되었겠죠. 이는 정말 선택하기 힘든 문제였지만 라이톨러는 모든 것을 은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가 진실을 털어놓은 유일한 사람은 그의 아내인 실비아였고 이 사람이 바로 루이스 패튼 양의 할머니였죠. 바로 이것이 패튼 양이 타이타닉호의 비밀을 알아낸 경위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궁금하게 여기실지 알아요. 어떻게 조타수가 그런 간단한 명령을 잘못 알아듣고 오른쪽 대신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지? 자, 이 모든 것은 범선에서 증기선으로 옮겨가던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증기선을 돌리기 위해서는 방향타를 진행 방향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범선은 조금 더 복잡했어요. 우연으로 급하게 돌리라고 하면 방향타를 반대쪽으로 돌려야 했기 때문이죠. 조타수인 히친스는 경험이 풍부한 선원이었지만 당황해서 타이타닉호가 증기선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의도치 않게 왼쪽으로 급히 꺾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루이스 패튼 양이 책에서 밝힌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그 사실을 공개해도 해가 되지 않았죠. 이 사실로 불이익을 받을 사람이 생존해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은 패튼 양의 주장을 입증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녀는 그리 걱정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라도 타이타닉의 역사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큰 배가 빙산과 부딪혀 너무나 허무하게 또 완전하게 침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거라고 했죠. 무언가 좀 더 심각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브루스 이스메이의 명령에 따라 계속 운항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꽤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또한 패튼 양의 할아버지가 이 비극적인 사건 후에 한 행동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라이톨러는 어려운 두 개의 선택 아래에 놓여 있었고 그는 데이를 위해 거짓말을 선택했으니까요. 나중에 그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고 가족은 당연히 모두 자랑스러워했죠. 라이톨러의 아내인 실비아도 남편을 지지했고 타이타닉호에서 일어난 진실을 그녀의 딸과 손녀딸 외에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세대를 이어져 내려온 가문의 비밀이 되었고 마침내 세상에 밝혀지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증명할 방법은 지금 없지만 타이타닉호가 수많은 미스터리로 덮여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 이 전설의 여객선에 대해 또 다른 사실이 존재할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루이스 패튼 양이 한 말이 신비성이 있어 보이나요? 아니면 타이타닉호의 침몰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이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오늘 새로 배운 것이 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아직 난파선을 찾으러 가진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들이 있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